안녕 여러분, 영국이 다시 록다운 시작 터졌지 구르르. 아, 오늘은 욕 좀 하면서 할게. 정말 욕 듣기 싫으신 분은 나가도 돼. 나가셔도 되고, 욕이 안 나오냐? 이게, 아, 나 정말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지구가 망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. 뭐 몇십 년 안에 망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, 어쨌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망했잖아. 지금 이미 망한 거지 뭐 이 정도면. 나는 말이야, 이제 예전에 좋아하던 그 코로나 비어, 코로나 맥주 있지? 나 그것도 안 먹어, 재수 없어서. 영국 1차 코로나가 3월 말부터 해서 두 달 넘게 했잖아. 나 그때부터 코로나 비어 안 먹었어. 아주 재수가 없어. 코로나 맥주 절대 안 먹어. 여기 아스타나 뭐 테스코 이런 데 가면 코로나 맥주를 많이 팔았거든. 그게 인기가 많았어. 근데 그때부터 코로나 비어 안 나와, 진짜. 거기도 망했을걸? 뭐 이름을 누가 코로나로 지래? 재수 없어, 안 먹어, 나. 대충 내용을 보면, 영국의 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즉시 록다운 폐쇄하지 않을 경우에 올 겨울 8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. 정부의 이런 과학자들이 현재 3단계, 그러니까 3단계 이 록다운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최소 한 달, at least one month, 최소 한 달이니까 뭐 두 달까지 될 수도 있고, 크리스마스도 취소가 될 수 있다. 나는 뭐 크리스마스 상관없어. 난 무료니까.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살잖아, 여기 서양 사람들은. 영국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그것이 또 슬픔이라고 하더라고, 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은.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우리가 런던 로퍼 밴드, 런던 한량 밴드 활동으로 우리는 먹고 살고 있는데, 올해 제대로 활동 좀 하려다가 3월부터 큰 공연 다 날라갔어. 아, 진짜 큰 공연 다 날라가고, 제대로 우리가 올해부터 뜨는 거거든 정말. 영국에서 다 날라가고 조그만 공연만 했었는데, 클럽 공연 그것마저도 못하잖아 이제. 이 코로나 이 개새끼야. 아, 나 정말 이 왜 지구상에 붙어있어서 지랄이야. 이 코로나 진짜, 이씨 코로나 뭐야 너, 이 역같은 새끼. 아우. 똑같은 마음 아니야? 이 개 욕 좀 하자 코로나한테. 진짜 이제는 이 개놈의 새끼, 이거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냐? 이거 폐 죽여야 되냐? 삶아 죽여야 되냐? 불태워 죽여야 되냐? 뭘로 죽여버려야 되냐? 이 코로나 이 개 새끼들. 자,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최소한 한 달인데 두 달이 될 수도 있고, 이게 내년 상반기 퍼스트 하프,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도 안 끝난다는 거지. 그리고 뭐 영국이나 한국 다 똑같아. 백신, 한국에서 백신이라고 하지, 백신이 뭐 영국에서 먼저 나온다, 한국에서 먼저 나온다 서로 떠드는데, 빨리 만들던가 아니면 약이라도 뭘 하던가.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. 이거 닫으면 모든 술집, 식당 다 닫아야 되거든 다시. 슈퍼마켓만 빼고. 그러면 또 줄 서고 지랄병이어야 되고. 아, 나 정말 이놈의 코로나 제발 좀 죽여버릴 수 없나 진짜. 연병 코로나, 연병 코비드-19 좀 죽여주세요. 다 같은 마음입니다. 우리가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인생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.